5만원대로 코디를 해서 일본 대학교 축제에 갈 거예요. 사실 일본 대학교 축제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명문대 두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곳 다 가봐야지 라는 생각. 일단 첫 번째로 갈 곳은 와세다 대학인데 여기는 캠퍼스도 되게 크고 유명하잖아요 워낙. 그래가지고 여긴 꼭 가고 싶다 해서 첫 번째로 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갈 곳은 아오야마라는 곳인데 오모테산도에 있어가지고 관광객도 많고 뭔가 멋쟁이들도 많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연예인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미인 미남이 많다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두 곳 다 기대되는 중. 그렇기 때문에 저도 멋쟁이가 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제가 5만원 코디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빈티지샵에서 사서 입고 아니면 원래 있던 옷을 리폼해서 입고 그러느라고 여러분들이 제 코디를 따라하기 너무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쉬인에서 5만원대로 코디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쉬인이 워낙 싸니까 제가 옛날에 쇼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뭔가 카피 제품도 많이 보이고 품질도 좀 안 좋은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차라리 빈티지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빈티지로 조금 방향을 돌리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예쁜 게 많긴 하더라고요. 카피 제품 아닌 것 같은 걸로 최대한 골라서 사봤습니다. 만약에 카피 제품인지 모르고 사게 되면 그거 버리거나 아니면 DIY 할 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디테일이 별로 없는 것들로 한번 사봤는데 잘 조합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입어볼게요. 첫 번째 상의는 짠! 오늘은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을까 생각 중. 근데 또 오늘 기온이 25도래요. 이거 입다가 더우면 벗을 수도 없고 어쩌지? 라는 생각에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레이어드 하려고 딱 가져오긴 했거든요. 왜냐면 요거 그냥 단품으로 입으면 살짝 따가운 그런 재질이야. 요걸 안에 입을지 밖에 입을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와세다 대학에서는 안에 입고 그리고 두 번째 대학에서는 밖에다가 레이어드를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상의는 이거 두 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귀여워요. 근데 냄새가 너무 안 좋아. 오자마자 딱 느껴지는 꾸리꾸리한 냄새가 있거든요. 특히 쉬인에서 레자 제품을 사면 그 냄새가 꼭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안 빠지면 진짜 입기 싫어 라는 느낌. 그래도 3, 4일 밖에 걸어놨다고 좀 빠지긴 했는데 입어볼게요. 일단 나비타만 입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름에는 이렇게 입고 핫하게 다니고 싶긴 하지만 여름에 입어도 좀 과하게 핫한 느낌이긴 해요. 바닷가 이런 데서는 괜찮겠다. 아니면 유럽 이런데. 아무튼 오늘 이것만 입진 않을 거니까 뭔가 이 아우터를 입으려면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이게 원래 안쪽이 좀 보이면 포인트 되고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 입은 건데 뭐 아무리 내려도 조금밖에 안 보여. 이런 느낌? 전혀 안 보이잖아 이거. 밖에다 레이어드 하는 게 낫나? 네, 일단은 오늘 두 가지를 연출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코디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하의는 이 친구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짧은 미니스커트예요. 근데 안쪽에 이렇게 속바지가 달려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마 안쪽에는 이 회색 스타킹을 같이 신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스타킹을 여기까지 올리고 가운데는 좀 내려가지고 레이어드를 한번 해봤는데 귀엽죠? 그리고 나서 목걸이는 이 친구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장난감 같긴 한데 살짝 초코 느낌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그리고 발토시를 해줄 건데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 라는 생각에 다른 토시에 세트로 있던 걸 가져왔어요. 이건 원래 하얀색 토시에 세트로 있던 제품인데 여기에다가 이거 레이어드하면 더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착용을 하겠습니다. 귀여워. 이렇게 하고 발토시랑 좀 세트 느낌으로 이 모자를 써줄 건데 귀엽잖아 여러분? 근데 또 이 모자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니까 이 별 모양 핀을 또 골라왔어요. 여기다가 한 3개 정도만 하면 충분히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신발은 스커트랑 맞춰가지고 이 친구. 그리고 가방은 요걸 가져왔는데 뭔가 같은 실버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통일감도 있고 이렇게 뒤로 넘겨서 매치를 하면 너무 귀여워. 근데 뭔가 대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잠그는 법도 있어요. 이걸 일단은 잠그는 거야. 이 코디는 잠궈도 귀여운 코디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귀엽지 않아 여러분? 딱 핑크 포인트 되고 이렇게 하면 덜 과해 보이니까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학교를 벗어나서 사진 찍을 때는 이것도 이렇게 탁 열고 사진 찍고. 그럼 준비가 이렇게 끝났으니 나가보실까요? 다노시미 데이즈 큐와 핑크 또 그레이니 스고이 기토 에 나니 그래 바이바이 코스프레가 할로윈 요리 코스프레 이뻐 할로윈 요리 이러잖아 가와이
オッケー待っています。待っています。すごい。すごい人気。楽しみ。楽しみだね。200円。安いです。安いね。うちの彼氏もそう思ってます。なんかメテルみたいじゃない？似てる？うん、似てる。 밖에 구경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급하게 소고기 꼬치 사서 들어왔어요. 조금 식긴 했는데 맛있어. 사실 야끼소바도 먹고 싶었고 메론빵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고 비가 와. 그래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디저트 됐네. 무나카.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뭔가 안에 귀엽게 생겼어. 짜란. 오이씨 팥이랑 냉동 딸기가 있는데 은근 조합이 좋은데? めっちゃいいですね。いいですね。 규탕 知らないですか? 규탕 買いました. 오나카스이타. 食べてみます? 結構美味しい。 次は何食べるかな。いろいろあるからね。なんか今作ったからチョコがめっちゃ温かいからもっと美味しい。美味しそう。 なんか熱そうだけどね、まだ猫舌だからちょっと気をつけて食べます。美味しい。でもなんか中身がもっと入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チヂミにお好み焼きソースの感じかな。チーズと生地だけだもんね。そう、チーズとお肉ちょっと。うん、美味しい。そのさ、渋谷さんじゃん。 なんかこっち行って多いからこっちに来たの。本当におもろいな、マジで。 저기도 뭔가 하고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뭔가 저기가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 뭔가 閉まってる. 本当だ. 이러이러하게 너는 슈퍼みたい. 슈퍼みたい. 아리장, 아치の方が あるんじゃない? 대학교 축제 체험을 하고 왔는데 확실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밥을 먹어라. 뭔가 흐리니까 좀 해산물 구이를 먹고 싶더라고요. 짠. 자키 오토시. 하이. 이만 다 해줄까나? 이잖아. 이거는 뭐니? 이거는 가마보코. 가마보코? 응. 美味しそう。チーズかな。チーズ。そのまま食べてもいい？だよね。チーズかな。微妙。あんまり味はしないけど。うわ、美味しそう。ウニもある。うん。 美味しい。めっちゃ海の味だけど美味しい。いくらなんかドラゴンボールみたいじゃない？確かに。私ドラゴンボール7個。いくらたくさん乗せて。これも食べました。はい。 幸せそうだね。美味しい。짠. 오늘도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에서 대학교 축제를 처음 가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유명한 두 곳을 가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뭔가 한국이랑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무대가 엄청 크고 연예인들을 되게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예인을 부른다고 해도 개그맨 뭐 한두 명 정도 부르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무대? 그리고 부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과에 엄청 큰 부스를 주고 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일단 과 자체에서 하는 게 되게 크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부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이라든지 즐길거리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앉아서 먹을 곳은 없었다. 뭔가 이렇게 대학교 축제 갔다 오니까 일본에서 한 번 더 대학교 다닐까? 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바사일 것 같긴 한 게 뭔가 저는 주점이나 연예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대학교 축제를 별로 가려고 하진 않았다? 근데 일본 축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하니까 뭔가 좀 더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또 그런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일본인 친구들은 대학교 축제에서 연예인을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취향이 좀 같은 분들이라면 일본 대학교 축제 가보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간 두 곳은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덜 유명한 대학교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 많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 두 곳도 정말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일본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좀 추천할 만한 대학교 축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